네, 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아침부터 도착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아침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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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그래. 억지로 웃으면은 상사병 걸려요. 상사병 걸리다. 예. 우리 그 여성 군단들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인 4조 그룹으로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네. 피곤해서 돈 많이 갖고 왔어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상쾌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침인데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하늘이 많이 흐렸습니다. 평소에는 지금 시간에 동쪽에서 아침 햇살이 떠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빗방울이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하늘이 온통 뿌옇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이 밝아도 아침이 흐려도 맨발 걷기 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센터를 지나서 천마산
중턱의 맨발 걷기 둘레길을 열심히 걸어볼까 합니다. 비록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신념과 의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맨발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숲속이라 아침 공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오늘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많은 분들이 아침 산행을 하는데 지금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산행을 하면서 한 분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아마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맨발 걷기 산행을 나만이 전세를 내서 걷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조용한 자연의 숲에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스스로 무엇인가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입증하는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 스스로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부단히 자기 자신의 습관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한 신념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이렇게 발바닥에 자갈이나 돌들이 오밀조밀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걸을 때는 항상 발등이나 발톱 등을 조심해서 걸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 걷다가 발과 돌이 부딪혀서 상처를 입으면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파래되지 않는 멈춰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맨발 안 벗으세요? 벗을게요. 지금 벗으세요. 알겠습니다. 실천 한번 해보세요. 네. 용기 있게. 네. 나는 할 수 있다. 네. 나는 할 것이다. 네. 나는 하고 말 것이다. 네. 내 인생은 건강하다. 네. 그리고 행복하다. 네.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감사하다. 아침이 즐겁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예, 안녕. 아, 맨발을 한번 벗어 보시죠. 예? 맨발 한번 벗어 보세요. 예, 예. 우리 여사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두 바퀴씩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노후에 저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분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으로서 자기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는 것은 노후에도 치매나 기타 신경질환이나 정신적인 그런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번 연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번 연세 이상이 되었을 때도 항상 운동하는 습관을 통하여 자신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개인 봉사자가 땅에 있는 돌들을 파내어 저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봉사 정신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천마산은 우리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강한 신념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천동에서 아주 근접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항상 이곳에 와서 도시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맨발을 벗든 신발을 신고 산행을 하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나날이 발전시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